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부룬디로 가서 취재하고 오신 정희성 PD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소개해 올렸는데 네. 참 생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위치해 있고 또 어떤 나라인가요? 네, 저희 심장이 우리 몸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 부룬디는 바로 아프리카의 심장의 위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 12시간, 오전이 12시간이면 오후도 12시간인 아주 밤낮이 정확하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콩고, 탄자니아, 루안다 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다는 접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탕가니카라는 세계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네. 수심이 깊은 곳은 1km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깊이를 자랑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국민소득은 유엔 조사한 전 세계 194개국 중에 193위로 아주 극빈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이고요. 네네. 이러한 삶의 원인은 아무래도 1962년까지 벨기에 식민지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 독립 이후에 아직까지도 큰 경제적 성장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2015년에 현 대통령 피에르 운크루지자가 당선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씩 개혁이 이루어지고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사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피에르 운크루지자 현 대통령은 3선까지 한 현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3선 당시에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었습니다. 아, 그래서 1200여 명의 부룬디 사람들이 죽어갔었고요. 그리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가로 피신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됐던 비참한 역사를 좀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는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주재원들이 다 빠져나가서 제가 본 부룬디에서는 사실은 타 민족들, 더욱이 아시아계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그런 나라에 있다 보니까 참 살기 어려워서 다 외국인들을 빠져나갔다 그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네. 총 한국인이 16명이 살고 있다고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거든요. 저희 선교사님,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신 선교사님은 한국인 교민 교우의 회장을 맡고 계셨고요. 한상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네. 예, 한상훈 남해원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문대원 박정화 선교사님 두 가정을 제가 거기서 뵙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나라가 참 살기 어려운 나라 그러다 네. 보니까 기반시설이란 것이 사실 거의 없을 텐데 네. 참 살기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반 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통계조차도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서방 국가나 그리고 국제연합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는 현재 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NGO 단체들을 통해서 좀 들의 그런 조사를 통해서 조금 추정할 뿐인데요. 전기 보급률이 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98%는 전기 없이 사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수도 부룬디의 수도를 벗어나면 사실은 전신주라는 것 자체를 볼 수 없는 그렇군요.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2020년까지 그 전기를 10%도 아니고요. 5%까지 보급률을 높이는 게 그 나라의 예.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병원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참 열악하겠어요. 네. 병원은 수도에만 서만 저희가 큰 병원을 볼 수 있었고요. 의료 설비라는 것들은 이제 NGO 단체들이나 교회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벨기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캐톨릭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들에서 해주는 어떤 의료 서비스 정도가 다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룬디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는다 아니면 뭐 수술을 한다라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수술 도중에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수혈할 수 있는 혈액조차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정도로 어떤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그렇군요. 살리는 병원이라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오히려 병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먹거리 문제, 네. 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네. 다급한 문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왔던 문대원 박정화 선교사님은 교육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 예. 예. ILU 대학이라고 인터내셔널 리더십 유니버시티 국제 리더십 대학교로 그 부룬디의 유일한 영어 학교입니다. 그렇군요. 벨기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기본적인 국어로 그러니까 통용어로 사용이 되고요. 심지어 그 통화 단위도 네. 부룬디 프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거기에서부터 벌써 이 문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곳에서 영어로 교육을 하시는데 주변에 콩고에서마저도 유학생들이 오고 모슬렘들도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힌두 학생들도 이 학교가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거든요. 네네. 그걸 알면서도 이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가 없다는 얘기군요. 예. 네. 영어로 그러니까 국제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영어 교육이 필요한데 그 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유일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플도 이루어지는 학교인데조차도 타 종교인들도 와서 그 채플에 참석을 하고요. 네. 그걸 통해서 선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배워가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났던 한상원 남해안 선교사님은 NGO 단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목사님 혹시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걸 영어로 세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꼭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만 하시네요. 예, 한상원 선교사님께서 이 십시일반이란 말에 근거해서 템포원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셨어요. 아, 그대로 네. 영어로. 네. 네. 그래서 한 명을 위한 열 명이라고 네. 이 템포원이라는 이 NGO 단체를 통해서 이들의 삶의 질, 삶의 환경을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또 선교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지 교회와 또 마찰도 많이 일어나지 네. 않습니까? 어떤 연합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방문했던 곳은 이제 EAC라고 중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 소속에 돼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상훈 선교사님, 문대원 선교사님은 좀 특이한 형태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 중심으로 교회들이 모이는데 이분들은 선교 그 아프리카 부룬디의 교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섬기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교회와 이방인이라는 토착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마찰을 최소화시키시고 하지만 올바른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무엇보다 EAC 그 중앙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먼저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교단을 일으켜주시고 그러니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교단을 교단의 많은 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네. 올바른 복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는 한두 해의 역할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애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룬디 참 아프리카의 생소한 나라를 오늘 많은 것을 또 들었는데요. 부룬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 제가 사실 여러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고 만나고 오면 기도가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부룬디라는 나라조차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곳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물질이 중요하더라고요. 물질 후원이 돼야지만 이분들이 교회도 올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돼서 물질과 함께 물론 기도, 네. 기도보다 더 큰 건 없겠죠. 기도에 대한 많은 후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2020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네네. 현재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불안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부룬디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후투족, 투치족, 투아족. 네네. 이 세 개 종족 간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이 민족들이 하나 된다면 이 나라가 하루속히 경제적으로
일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민족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부룬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부룬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